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이 그렇게 분위기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 2, 3년 뒤에 미래 가치로 본다고 하면 대다수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인하대학교의 교수지만 이 교수가 된 스토리가 혹시 여러분 잘 아시죠? 남천자이 아파트. 그거를 제가 콘테이너부터 시작해서 관리처분 이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중동 레미안부터 해서 대연 SK뷰까지부터 대연 롯데캐슬 해서 제가 실제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타워도 갔다 왔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려 들면 안 돼요. 공부하는 순간 자기 지식에 자기가 묶여나고 자기가 꼬일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재개발은요 살 때의 매수 타이밍과 정말 중요한 게, 탈 때에, 매도할 때에 타이밍 딱 있어요. 그 리듬이 2, 3년 주기로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은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리듬을 어떻게 하는지만 잘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 부산은 언제, 어떻게 사고, 뭘 사야 될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는 지금 현재, 부산에서 떠나서, 서울에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 아시죠? 그게 지금 자문 교수로 있고요. 지금 현재 천호동에서 제가 모아타운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업자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국에 흘러가는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강의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강의할 때요,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하셔야 될 단어가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사업 시행 주체가 누굽니까? 주민들의 단체인 조합이 주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합이라는 단어를 쓴 데가 또한 군데 더 있어요. 누구냐면 지역주택조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조합이라도 재개발 조합과 지역주택조합은 다른 차원입니다. 자, 어떤 차이가 제일 크냐? 재개발 조합은요, 내가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보유한 집을 출자를 해서 내가 조합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추가적으로 돈을 내야 될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반에. 없거든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은요, 내가 조합원이 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내가 새 아파트를 받겠다라는 청약이라는 것과 동시에 계약금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은 현금으로서 내가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은요, 내 집은 가만히 있잖아요. 내 재산 가치만 바뀌고 사업 진행이 늦을 뿐이라서 리스크가 없어요.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잘못돼 버리면 내가 계약금 넣고 중도금 1차, 2차, 3차 넣었던 부분이 무너질 수가 있으면 그 돈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지금처럼 경기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싼 아파트 가격이라도 사업을 했던 주체가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면 일단은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지금은 대다수의 주택 공급은요, 재개발, 재건축으로밖에 공급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울산 있죠? 울산은요, 제가 울산에 있는 야음주공 힐스 아파트 있죠? 수아밀스라는 아파트를 제가 재건축했는데, 울산을 가보시면은 대공원 앞에 재개발 구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하지만 성공한 데는 거의 남구 B-08, 07, 이두 개밖에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어요?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고 나면 누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까? 민간 그 시행사라는 사람들이 통장에 500억 통장을 딱 보여주면서 뭐래요? 저희가 이 집을 살게요. 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많이 설득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자, 그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는 시세가 평당 1,000만 원 하다가 갑자기 시행사가 통장 500을 딱 보여주면서 저희들 평당 1,500에 저희가 매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굳이 힘들게 재개발을 추진 단계, 조합 단계, 사업 시행 인가 단계 이런 2년에 거쳐서 단계 단계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한꺼번에 1,000만 원인데 1,500 팔면은 내한테는 일정한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덥석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민간 시행사들은요, 자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약금만 준다 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본 사업이 주택 사업 승인을 받고 말 그대로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PF가 일어나야지만이 잔금을 칠 수가 있는데 요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PF가 잘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러면 계약금 받아놓고 1년 안에 잔금 받을 줄 알았는데 아하 경기가 안 좋네? 1년 더 기다려야 됐어요. 아하 경기가 회복이 안 되네? 그러다가 2, 3년 지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집의 가치가 갑자기 2년 지나고 난 뒤에 상승할 때딱 되니까 집값 가치가 1,000만 원 이때 샀는데 1,500에 시행사가 매입한 데인데 어느 순간 2,500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1,500에 팔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안팔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뭐 강의하는 내용에서 뭐가 좋냐기보다는 지금은 주택 공급의 대다수가 재개발, 재건축이고 이 또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친구를 사지 말고요. 지금은 뭐냐? 만들어진 친구를 먼저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줘요. 아시겠죠?